미주 이상현 특파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상현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건강히 잘 계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잘 계시죠? 네, 2주 만에 뵙나요? 1주 만에 뵌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한 열흘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네. 한국은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전에도 한번 이제 우리 이상현 특파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닉슨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진실을 폭로한 엘스버그라는 인물 그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을 간첩과 절도 혐의로 기소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연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아, 예, 일단 그 엘스버그라는 그 네. 국방 저 군사 보좌관이었죠. 네, 군사 보좌관이죠, 이 사람도. 예, 예. 네, 네. 기밀 유출했다는 거죠. 펜타곤 페이퍼라는 아주 월남전의 비밀을 담고 있는 문서를 뉴욕 타임스에 유출하면서 네. 이제 굉장히 중범죄고요. 이제 본인 말로는 평생 감옥에서 보낼 각오를 하고 이제 유출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놓고 이제 닉슨이 네.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엘스버그를 불법 도청하고요. 그다음 서류까지 훔쳐갔었죠. 네. 근데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이제 아무런 처벌 없이 석방됐습니다. 누가요? 엘스버그요? 엘스버그가 석방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아, 대법원에서 그때 그런 판결을 내렸죠, 미국에서요. 예, 아예 그리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닉슨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구한 이제 의인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죠. 네. 50년 지났지만. 아. 근데 이제 박정은 대령도 저 인터뷰를 보니까 죽을 각오를 했다고. 네,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배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는 걸 알고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최고 권력이 찍어 누른 이제 불법적인 네. 네. 수사 방해 압력을 이겨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미국의 역사의 교훈을 기억한다면 예. 아마 이제 어떤 불법적인 권력도 이제 박정원 대력을 처벌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건이라는 게 1900 몇 년도죠? 70몇 년도입니까 이게? 72년도에 워터게이트가 터졌고요. 네. 닉슨은 2년 후인 1974년에 사임을 하죠.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은 그 엘스버그라는 인물에 대한 문제도 터졌지만 그 이후에 또 민주당 그 뭡니까? 선거사무실인가를 도청하면서, 그죠? 불법 도청.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그 사건은 별로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 영화에 이제 나오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아. 네네. 그런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제 한국과 지금 되게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무엇보다 이제 관련된 공무원들의 진술을 방해할 목적으로 네. 인사권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네. 만약 이게 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네. 닉슨이 워터게이트에서 저질렀던 행동하고 너무나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권력자들은 다 비슷한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두 사건이 닮은 점이 있는데요. 오, 정말요? 예. 네. 두 사람 다 개인적인 성품 때문에 네. 안 해도 될 일을 하다가 이런 큰 사건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퍼스널리티가 좀 네. 비슷해요? 닉슨하고 윤석열하고요? 닉슨은 좀 이렇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고 민주당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필요도 없는 도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뭐 세간의 평가로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네. 제왕적 권한과 혼동한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절대군주처럼 행세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의식이 네. 개인적인 특유의 독선적인 성격과 더해져서 네. 정말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괜히 이렇게 힘자랑을 하다가 이런 네. 만약에 이렇게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네. 이런 국가적 혼란을 자초한 게 자초한 것으로 이제 역사가 판단을 하겠죠. 그 이상현 특파원님 그 엘스버그라는 인물을 어떻게 그 내리찍어 눌렀어요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뭐 엘스버그를 포함해서요. 네.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이제 자기의 측근들이 모두 관여가 됐었습니다. 예.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그 선거본부장, 네. 그다음에 법무장관, 네. 뭐 모든 측근들은 이제
권력 핵심들은 다 관여가 됐었죠.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죠. 증언을 못하게, 예, 증언을 못하게 했고 의회에도 못 나가게 했고 인사 조치를 해서 이제 의회가 부르지도 못하게 했고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수사 방해가 되는 거죠. 아, 그게 수사 방해가 되는군요. 네. 직권 남용이 되고요. 한국으로 치면. 네. 한국에서도 지금 제가 보니까 국방 장관하고 차관. 네. 그 다음에 저기 대통령실의 안보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국방 내를 모두 교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안보비서관 두 사람과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이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만약 이것이 나중에 이런 네. 증언이나 이런 것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이제 뭐 아직은 의혹이겠지만요. 네.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굉장히 큰 사안이고 탄핵 사유까지 네. 되겠죠. 이제 며칠 전에 저희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가 출연해서. 그 VIP라고 속칭 윤석열이죠. 경로했다라는 거면서 이게 국방부 장관이 이게 갑자기 바뀌었는데 결재까지 해놓고 또 8월 2일 날에 네. 경북경찰청에서 그 이첩돼 있는 자료를 군 검찰단에게 넘기는 거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을 것이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게 한 번만 개입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또 했어요. 김정민 변호사가. 이건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닉슨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검찰에 바로 수사가 들어갔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었지만 특검이 시작됐었죠. 아, 특검이군요. 거기서도요. 네. 이거 우리도 이 특검, 문제. 근데. 네. 네네. 아, 예. 특검을 해임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해임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난리가 났었구나, 아주 그냥. 네.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던 법무장관하고 법무차관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관보를 시켜서 결국 해임을 했죠. 그래요? 네. 근데 그것도 자체도 탄핵사유가 됐고요. 그러네요. 네. 결국 다른 특검이 들어왔는데 그때 네. 이제 양심 선언이 터졌던 겁니다, 내부에서. 그런 일이 터져 나오는 거지, 이제 막. 그렇습니다. 이게 권력이, 절대 권력이 이런 것을 밀봉해서 막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게 한번 임계점을 넘어서 그 뚜껑이 터져버리면. 네. 걷잡을 수 없이 나오는 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매우 요즘 생각을 보면 두려워하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간에. 자, 그러면 그 메카시즘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지금 과거에 기억하십니까? 1945년, 50년대 같은데 미국의 메카시 열풍이 불면서 반공주의 이걸 갖고서 미국 국내 통치를 했다가 이 54년 4월에 메카시 청문회에서 진실이 밝혀지면서 몰락했다는 게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은 반공주의거든요. 철진한 반공주의. 철진한 빨갱이를 갖고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현 특파원께서는요. 일단 미국에서는 1946년부터 54년까지 8년간 이게 지속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지 좀 상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메카시즘이 종말을 맞은 아주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 바로 이 메카시가 군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정치권, 네. 그다음에 문학계, 네. 언론계, 여기에 막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해 있다고 이들을 이제 찾는다고 이제 난리를 쳤죠. 네. 그러다 이제 이게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니까 네. 군대에도 공산주의자가 많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야. 그런데 이제 당시 대통령이 오성장군 출신 아이젠하워였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군 출신인데 군을 공격하고 그것을 지지했던 보수층이 반발을 한 거죠. 네. 이제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여론이 높아지니까 네. 상원에서 이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메카시를 아예 쫓아내게 된 겁니다. 아, 청문회 열어왔고요. 네네. 근데 이제 메카시는 그래도 이제 자기한테 200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보면 누가 공산주의자인지 밝히지도 못하고 네. 그냥 허공에 대고 싸움을 하다가 관심이 좀 시들하니까 네.
홍범도 장군을 걸고 넘어졌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군을 마지막 이제 보수층의 보루인 군을 건드린 악수를 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맥카시즘 그래도 8년은 갔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주요 지지 기반인 보수층의 분열을 자초한 것으로 보이니까 네. 아마 저는 한국에서는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날 것으로 봅니다. 네. 보수층의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면 TK층에서도 균열 현상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어요. 아니 군까지 공격을 하면 그 이제 해병대 좀... 박정훈 대령 사건과 또 연결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네. 보수층에서도 박정훈 대령 지지하는 분들이 뭐 나타나진 않겠지만 저는 많은 것으로 봅니다. 어, 많죠. 해병대 전우들이 그 손잡고서 노래 부르면서 군사법원에 갔잖아요, 같이. 그래도 저 사람 좀 믿어줘야 되지 않나. 뭐 보수층에서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네. 자, 그, 국내 한국 언론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문이 대단하거든요. 아, 이건 예, 뭐, 예. 제 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뭘 갈아버려, 뭐 접수해라, 뭐 쥐약 먹었다, 뭐 하여튼 뭐, 뽀개버려, 하여튼. 자, 이게 일상적 대화로 윤석열 대통령, 뭐 후보 시절 때 대통령이 된다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거의 안 바꿨겠죠, 하여튼 간에. 이러한 일상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예? 이러한 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일단, 기자나 정치인이나 뭐 비슷한 점이 있다면 이제 모두 말과 글을 다루는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정치 지도자, 그것도 네. 대통령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말의 품격이, 네. 아,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좀 저는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예. 뭐 심리학자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여러 분석을 하시겠지만요. 네. 제가 이제 기자로서 한 30년 동안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네. 저도 이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네네. 근데 제가 그 한 30분 갖고 온 그 녹취록을 들으면서 네. 정말 죄송한 말인데 제가 생각했던 지도자의 기준에 네. 정말 저 단 하나도 맞지 않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전 언어폭력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 사람 그 평소에 썼다는 얘기예요. 아예 일상적으로. 그러니까요. 일단 이제 사람들의 선택이나 사랑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인이.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은 하나도 없어 보였고요. 대신 그렇게 해서 위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것인지만 이제 그렇게 그것만 궁리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대로 된 국가관이나 정치적 이념이 있으신 분인가라는 좀 그러니까 짧은 테이프이긴 하지만 네. 거기에서도 너무 많은 이 이념적인 점프가 이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100% 상황 논리에만 맞춰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목표만 이루면 그만이다라고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과연 지도자가 갖고 있는 가져야 될 덕목인가? 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의문이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를 들자면. 네. 지난 2016년에 트럼프의 네. 성희롱 발언이 네. 공개됐습니다. 예. 육성으로. 예.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여성의 네. 정말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네. 사실 트럼프가 과소평가되긴 하지만요. 예.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기 나서기 전에 강연을 들어보면 네. 미국의 잘못된 정치 구조하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네. 아주 뛰어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유튜브에도 많이 있는데 말도 네. 간결하지만 흡입력도 있고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굳건한 지지층까지 갖고 있었지만, 네.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선거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 그 성희롱 발언이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에서는 특히 말의 힘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네. 정말 실언 하나 해서 낙선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참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기자도 뭐 미국에서 지금 오랫동안 계시지만은 미국 사회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네네. 그걸 가장 금기로 그 사회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네. 거짓말하면 뭐 닉슨도 마찬가지였고 거짓말하는 네네. 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하는 것이 그냥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자기 장관 10원 한 장 안 받았다 그러는데 법원에서 유죄가 네. 확정되고 말이죠. 구속되고. 네. 작은 거짓말 하나를 사과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 큰 거짓말이 되고요. 네. 그 큰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지금 거의 몇 시죠? 조지아주죠? 예. 버니. 예, 저기 지금 7시 30분이 몇 초냐? 저녁이요? 아유,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 이제 해야죠. 네. 하여튼 그 시간에 저희들 연결해서 우리 뉴스 코멘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주 좀 뵙겠습니다, 특파원님. 네. 아, 예, 예. 예, 예, 바쁘시겠지만. 도움이 된다면 예, 불러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